육수용으로 네. 쓰면 된다고요.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대파 뿌리 옛날에는 대부분 다 버리셨어요. 근데 네. 사실 이 대파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깨끗하게 흙을 다 떨고 나서 근데 약간의 쌀뜨물에다 좀 담그는 게 중요해요. 그렇게 하고 나면 살균도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물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좀 말리세요. 완전하게 말려서 우리가 사골 국물 낼 때 또 북엇 국물 낼 때 또 생선 대가리 국물 낼 때 또는 우리가 채소 국물 있잖아요. 그런 거 낼 때 여기 대파뿌리 넣게 되면 굉장히 깊은 맛을 내니까 요거 꼭 잊지 말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남자들은 저 육수 낼 일이 없어서. 덮뿌리는 쳐 주세요. 예. 요리 좀 하면 돼요. 말씀을 다 하셨는데 덮붙이면 요즘 동치미 많이 담가 먹잖아요. 네. 담글 때 그 파를 통째로 넣으면 텁텁해져요.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만 넣으면 굉장히 싸한 맛이 나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맛이 나는 거죠. 예. 대파뿌리 이건 또 약으로도 쓰이죠? 네네. 대파뿌리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여러분 총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네. 총백은 이제 파가 뿌리부터 파란색 부분이 있으면 아래 하얀 부분부터 맨 밑에 잔뿌리까지를 총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지금 파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보은 선생님께서 엄밀하게 말하면 파뿌리는요 총근 이 부위입니다. 이 부위. 네, 네. 이 부위는 총백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위를 가지고 육수를 내시라는 말씀이세요. 그런데 실제로 이 파뿌리, 파뿌리 부위는 기운이 가장 평이에요. 그래서 체질에 상관없이 감기 예방이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차로 끓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. 예? 퀴즈요? 네. 파뿌리는 추울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뭐를 통하게 몸에, 한다. 몸의 기운 뭐 이런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맞아요? 기운인데 막힌 기운을 통하게 하는데 파 중에서도 파뿌리가 최고, 최고로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의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. 불통즉통,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. 그때 이 파뿌리가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파뿌리만 잘 챙겨 드셔도 몸에 통증을 줄일 수 있고요. 문헌상으로는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그렇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대파 사용.